예수님,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으로만 가르치고 받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길이 밀려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세로 풀어주시고 혹이라도 주저하고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섯 번째 제자훈련 다섯 번째 시간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영접하였고 또 영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며 그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며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 한 사람 까닭에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4주 동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우리 또한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진로가 막혀있을 수 있고 여전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가정과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며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자,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을까?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후사.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15장 3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분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아멘. 근데 얼마만큼 내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별표를 7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별이 7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요? 우리는 상속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돼서 어떤 축복이 있을까?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도 별 7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죄의 삯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의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 안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분교라고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그 다리가 있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그 상징이기도 하고 1937년에 지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는 골든게이트 브릿지지만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금문교인데, 그 금문교는요, 그 주변 그 환경이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과 안개 그리고 빠른 물살로 인해서 당시로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다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꼽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북쪽 맞은편의 그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 총 길이가 2,789m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근데 건설할 때 해군 측에서 다리 밑에 이렇게 군함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다리 중앙의 높이는 수면에서 66m랍니다. 그래서 66m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리 아래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배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높고 긴 다리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매일 다리를 놓는 인부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거나, 왜 바람이 시속 100km니까 안개도 막 깊은 지역이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건 사고들이 그냥 주룰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니까 이렇게까지 인명피해를 보아가면서 과연 다리를 놓아야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센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니까 당국자들이 이제 고심 끝에 인부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다리 밑쪽으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대요. 근데 그를 설치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그물망 설치 이후에는 거의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현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진행도 현저히 빨라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물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심적인 안정감이, 여전히 바람은 불고 여전히 안개로 아픔은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이 쳐져 있으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심적 안정감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거예요. 게다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공사가 더 능률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로 인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대조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그분과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해도 그분의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또 죽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손해도 보아주고 또 주님이 다 하시니까 여유가 생기고 기꺼이 죽어줌으로 나 자신이 축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이웃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사회도 축복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가 혹시 밑으로 뚝 떨어져도 전능자 하나님의 그물망이 나를 안정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은 그냥 하루 아침에 확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요 시속 100km의 그 바람과 내 눈앞에 보이는 안개로 인해서 우리의 발밑에 그물망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주변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발견하고 있어요. 어떤 유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초등부야 우리 이제 은비, 주비 뭐 이렇게 은비까지는 아니야 주비 뭐 이렇게 이런 애들 유니스 유초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그 주제는 어른들도 사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제 앞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칠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배고프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물어봤대요. 정말 그렇게만 하면 언제나 엄마가 먹을 것을 주나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라고 하기만은 엄마가 언제나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막 외치더라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정말 믿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설교하러 갔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비롯됐을까? 그것은 바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살이 되도록, 4살이 되도록, 5살이 되도록 엄마는 내가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만 그분에 대한 경험이나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분을 그냥 이론적인 것 외에는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론적이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그 이상의 일이 나에게 딱 발생하게 될 때 우린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엄마도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엄마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엄마가 배고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엄마한테 실망하고 상처를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상처받아요? 엄마에 대해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즉 엄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배고픈데 밥을 안 주면 그냥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야. 또 실제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믿고 영접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도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한시라도 그죠? 어떻게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 불완전하다는 거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지금 믿고 영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체험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만남. 오늘 제목은 큐티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자, 이제 숙제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봉투에다가 기도문 써오라는 거 다 써왔습니까?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손 번쩍 들겠습니다. 읽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아주 성적이 좀 좋은 편이네요. 안 읽은 사람 뭐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똥기누아로 가야 되겠어.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이 돈 걷어서 똥기누아 사주기. 좋죠? 자, 요한복음 다 눈 감겠습니다. 숙제.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기. 자, 다 눈 감고.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다시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아멘.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따가 우리 끝나면 조디에 저거 붙여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출석을 잘했나 동그라미 치고요. 숙제 안 해온 사람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뭐 이렇게 X표를 좀 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큐티란 무엇이며 또 큐티의 이론과 큐티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란 무엇이며 이론과 실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큐티란 경건의 시간을 의미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경건의 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조용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큐티란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이래요. 정해진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큐티를 해본 적이 있거나 큐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큐티를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들어본 적도 있다. 뭐 네,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큐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큐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대인관계가 깊어지려면 이제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하는 시간을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주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큐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나 자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지? 그분은 누구시지? 나는 그분과 지금 교제하기로 원하는데 그분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정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지금 자동차가 있고 기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교통수단이 없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대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매일매일의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이런 삶을 살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대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부터 우리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12금인데 이게 하나 금이 2시간이에요. 이제 0시부터 쭉 시작해서 0시, 2시, 4시, 6시, 8시에서 쭉 해서 24시까지 여러분 노트에다가 줄을 쭉 쓰고요. 어제 그저께 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7시에 일어났으면 이제 그 전에는 잠이겠지? 잠.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일어났으면 7시부터 뭐 했는지 교회 오기 전까지 쭉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갖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내가 오늘 하루를 뭐하고 어떤 데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나를 정확하게 딱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절대 안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개개인의 구체적인 하루 생활을 한번 거기다가 쭉 이렇게 써보세요. 그것을 이렇게 쭉 다 쓴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 아, 잠 7시간 잤구나. 내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 뭐 3시간 했구나. 이런 게 눈에 띄잖아. 그죠? 그러면은 차례대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시간부터 이제 1번 잠, 2번 뭐 학교 가서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쭉 한번 적어보세요. 제일 많이 사용한 시간은 언제, 두 번째로 사용한 시간은 언제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도표를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선 이렇게 쭉 보면 1, 2, 3, 4를 쓰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고 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나 직장인으로서 직장 근무하는 것이나 또 밤에 잠을 자야 하는 것이나 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보면 쓸데없는 시간들이 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교회 오기 전까지 쭉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에 있는 시간부터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는요, 어저께 내가 그 시간에 뭐 했나 한번 써보세요. 어저께 나는 어제 저녁에 뭐 했나? 그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뭐 했나?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자신이 보게 될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쭉 써서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단위 말고 5분, 10분 이런 단위도 여러분들께 구별해서 다른 일을 했다면, 뭐 밥을 10분 먹을 수도 있잖아. 밥을 1시간 먹진 않잖아. 10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위를 한번 잘라보세요. 자,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정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페이스북 하느라고도 시간 많이 쓰고, 카톡 하느라고도 시간 많이 쓰고, 전화하느라고도 시간 많이 쓰고, 막, 뭐 그런 거 있을 거야. 막 쇼핑하느라도 시간 쓰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이제 다 됐다고 보고, 여러분들 자신이 알잖아.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 자, 이제 크게 2번, 그거 이제 딱 생각하면서 크게 2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읽으십시오. 큰 2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 예수님의 중요한 시간이 같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자, 다 폈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그냥 그 가르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에 할애를 했는데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해서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계속되던 시간인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조차더니, 습관을 조차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습관을 조차 하신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인류의 운명을 바꿔주신 겟세만의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과 도전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습관을 조차 기도한다면 엄청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육의 사건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큰 3번.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 뭐예요?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사람씩 앉았나요? 짝을 지어서 나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가? 일반적으로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가? 두 사람씩 옆에 사람과 아침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진솔하게. 아침에 난 아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구체적으로 나누십시오.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 벙어리들이 이쪽은 응? 저기 진경이가 혼자니까 진경이가 선교사님한테 아 오케이. 아침 시간에 앞으로 와서 여기 앉아. 나오미 뒤에 앉은데. 진경 옆에 앉아, 진경 옆에. 할 말이 없어요, 아침 시간에 뭐 하는지? 다 나눴어요? 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과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과 저녁을 나누셨어요. 왜 나누셨을까? 아침과 저녁을. 그죠? 밤에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쉬도록 하시려고.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도 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밤새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시고 밤에 쉬시고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 아파봤죠? 아픔은요 밤에 더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막 정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몰려와서 밤새 고쳐주셔야지. 그리고 피곤하면 아침에 쉬시면 되지.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멈추고 밤에 가서 쉬시고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바로 창조의 원리를 따르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스에 온 유학생들은요, 밤낮이 뒤집어져가지고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자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밤은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땀 흘려 일하라고 밤과 낮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밤낮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먼저 돌아와야 돼.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늦게 잤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죠? 자, 크게 4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러나는 다윗이 나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이었는데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만남을 가지고 교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143편 8절. 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편 5편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43편 8절. 여러분 아침에다가 좀 줄 좀 치세요. 빨간 줄 치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자, 이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두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리를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 아침을 허락받으면 아침에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분의 음성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 말 그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저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내가 잘못된 것도 말씀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거야. 이거를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침에 나의 길을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고 시편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아침에 즉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루의 삶을
계획을 그 아침 시간에 세웠어요. 왜? 나의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시간을 quiet time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교사님, 저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요, 성경 공부 안 빠지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그렇다면 나도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미안한데요,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경건의 시간, 즉 큐티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크게 5번을 한번 볼게요. 크게 5번.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거 먼저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큰 5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2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하여. 3번. 주님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3번. 주님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하여. 4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큐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요, 여러분들 아무도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로마서 8장 39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줄치십시오.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막 이런 말씀, 저놈은 새끼 저거 호적파. 그런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지속되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속이 터져나, 저놈은 새끼 안 보고 살아. 이래도 우리는 관계야. 그 관계가 우리가 그 사람들 왜 그 부모와 그런 사이가 벌어져요?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해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한 집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있다는 거야. 자, 그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이제 끊을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깊음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주님과 나는 그냥 하나인데,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교제는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는요,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예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잖아, 그렇지?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도와 보호하심, 인도.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
105절, 죄송합니다. 105절.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은 나를, 주님과 나와의 큐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대요. 시편 119편 133절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시편 119편 133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큐티를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자, 내 중심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거울 본 적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수건을 썼는데 어떻게 보여?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 큐티를 통한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내가 딱 쓸 때 하나님 말씀 거울이라는 거.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생활이 매일매일 벗겨질 거야. 거울 누가 봐요? 거울 보면 머리가 헝클어졌네. 머리 빗게 됐지.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아까 좀 찔끔거렸더니 여기 아이라인이 이렇게 다 번졌어. 이게 벗기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정말 큐티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큐티를 통해서 설 때에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생활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일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활로 점점 성화되어지는 것이 큐티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장 35절 두 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장 35절 아까 우리 찾았던 말씀이에요. 두 말씀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러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오고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영적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시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일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고 그 방향을 제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그 그릇이 큐티를 통해 견고히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자, 제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크게 넓게 보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큐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한데, 어떤 그릇이 깨끗하고 귀히 쓸 만한 그릇인지를 출애굽기 18장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들을 돌보기에 막 지쳐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잖아, 그치?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를 도울 자를 세워라. 모세야, 너 이러다 죽는다. 어? 너를 세워서 내가 할 일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나누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의 조건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 18장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잘 빨간 것으로 줄치십시오. 제덕이 겸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덕이 겸전한 자의 세 가지 조건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진실무망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것이 제덕이 겸전한 자예요. 자, 제덕이 뭘까? 제덕.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쉽게 풀면 재능과 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과 인격을 갖춘 자. 그것을 제덕을 겸전했다는 것은 실력과 인격을 온전하게 함께 갖춘 자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 실력은 엄청 뛰어나요. 근데 인격이 문제인 사람 되게 많아요. 반면 인격은 좋은데 실력이 형편없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거야. 성경에서의 인격은요, 덕으로 기록해요. 덕.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신앙 인격, 덕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별표를 일곱 개 쳐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된 너희들, 교회된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 주시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신앙인격이에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삶의 매 순간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덕이며 신앙인격입니다. 그럼 이 제덕이 겸전한 자의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은요, 아, 그래, 내가 손해봐줄게. 그냥 너 뜻대로 그냥 해.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 보는 눈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앙인격은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내가 남의 유익을 왜 구하고 있느냐는 거야.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잠언 29장 26절 봅니다.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학생들에게 주권자는 주로 교수님이에요. 그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제덕이 겸전한 자의 두 번째 조건은 진실 무망하며, 거짓이 없는 성실한 믿음을 진실 무망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고난이든 축복이든, 즉 허망한 마음이 없는 자, 이것이 진실 무망한 사람입니다. 자, 시편 119편 75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진실 무망합니까? 자, 시편 119편 75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제덕이 겸전한 자야. 시편 119편 7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사도 바울은 다윗의 고백을 바꿔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실 무망한 자예요. 제덕이 겸전한 자, 신앙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덕이 겸전한 자의 세 번째 드러나는 것은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보상 심리를 미워하는 걸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 주시마 약속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많은 성경 안에 뭐 이런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러나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불의한 일을 바라는 자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바라는 자일까? 우리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평생을 갚아도 도무지 갚지 못할 1만 달란트를 주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덕이 겸전한 자, 정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인격이 바로 제덕을 겸전한 자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서 점점 성숙되어지고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6번 봅니다. 큰 6번.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보통 큐티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착착 떠오르는 게 있어. 오늘 거 다 깨져야 돼.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하는 것도 계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안에서 방법을 한번 성경 안의 방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그 1:1 제자 양육 과제에서는요. 생명의 삶을 이용해서 큐티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길 소망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거나 러시아에 가거나 뭐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뭐 생명의 삶 어디서 구할 거야? 그리고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의 그 큐티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양육할 때는 뭐 이렇게 생명의 삶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큐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방법을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큐티의 이제 이론적인 방법을 제안하자면 큐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1:1 제자 양육 안에도 들어있는 말씀인데 큐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시간, 장소, 말씀, 기도. 이게 이제 큐티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 뭐 길을 걸어 다니면서 큐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큐티에는 이제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큐티의 이제 실제 훈련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아침 첫 시간 혹은 가능한 시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시간을 반드시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그냥 시작해버리잖아요. 내가 이따가 해야지. 그리고 그냥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여러분들 삶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문제없어요. 밤에 안 자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난 잘 거야. 그 자야 돼. 히브리서 12장 16절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빨간 줄 치십시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한낮 잠 때문에 한낮 피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환경 때문에 방해를 받았어. 에서는요 배고픔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망령된 짓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어제 아침에 우리 야긴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안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워놓고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졸려. 더 자고 싶어. 방에 가서 잘 거야. 더 자고 싶어. 졸려. 이거는 계속하는 거야. 아래층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야긴이 이빨을 그냥 막 닦이면서 세수시키고 이제 옷을 갈아입혔어요. 긍휼이요? 그런 순간에? 그런 거 없어요. 왜? 사정 봐주다가는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졸려, 그래, 가지 마. 이러면 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졸리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전 듣기를 소망해요. 너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포기하고 있는 망령된 자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벌떡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재촉하십시오.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절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밤에 안 자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정했죠? 첫 시간으로 정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세요.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장소가 좋고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를 정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하루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갈 것을 주님께 약속하십시오. 반드시 그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걸 믿었던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내가 나의 하루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의뢰한 다음에요. 이제 이 기도는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부할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 읽어오던 말씀은요,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대로 계속 읽어야 돼. 우리는요, 통째 먹어야 돼. 하나님 성경. 여기 부분적으로 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계속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묵상, 큐티의 훈련을 위해서 이 제자훈련이 끝날 때까지 잠언을 매일 날짜별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잠언은요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오늘 14일이면 14장을 읽고 묵상하는 거야. 14장을 읽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도 또는 읽는 습관이 중단되었던 지체들은요 먼저 이렇게 우리 제자반에서 숙제 내주는 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큐티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4일이니까 14장을 읽는 방법으로 내일은 또 15장.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묵상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묵상할까? 자,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여기도 별표 일곱 개 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 이제 우리가 잠언으로 묵상을 할 텐데, 모든 잠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요, 지금부터 이제 줄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네 가지죠.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묵상할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작은 1번입니다. 묵상을 어떻게 할 건지 1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의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지? 잘못된 점들을 주님 말씀에 책망해 주실 거예요. 3번은 나의 무엇을 바르게 교정하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삐뚤어져서 가고 있는 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번째는요. 의로 교육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 말고 큐티 노트를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적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은 거, 묵상한 거를 적어서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깊이 교제하는 이제 것인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교훈하여 주시는 건 뭘까? 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네. 아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나는 말씀이야.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책망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흑암이 깊었대. 흑암이 깊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버렸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말씀에 너는 귀 기울여야 돼. 라는 책망을 받게 돼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통한 성경 읽기, 교회의 공식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흑암이 깊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뭘 바르게 하셨을까? 아, 내가 왜 문제에 묶여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선포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숨어서 그냥 막 나를 조절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빛을 모셔드리기를 게을리하며 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느냐며 원망했던 그런 것들 이젠 어떤 문제든지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나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 어떤 의로 교육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주님이 이미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 근데 왜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어?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를 주장하고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프랑스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참 특이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비디오 처치를 시작했을 때 매주일 미국에서 보내주시는 그 주일 설교 말씀으로 몇 명 안 되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쳤어요. 그래갖고 토요일이 되면 우리 준호 전도사가 기타를 제대로 잘 못 치지만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지체들 안에
충만히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게 결핍이 제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영적 성장이 멈추어버린 교회 식구들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설교 말씀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이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통체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그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배운 성경 지식이 전부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너를 개인적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그 개인적인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지체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내 안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지체들 안에서 성령 충만의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벌써 만으로 18년째를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재는 성령님이시라고. 이것이 여러분 큐티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가 했다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아멘. 자, 큰 7번. 시편 119편 15절,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자, 큰 7번. 시편 119편 15절, 97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그리고 97절 함께 볼게요. 자, 이제 빨간 펜 들고 제가 줄치라는데 줄치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지금부터 줄치십시오. 주의 도에 주의하며.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거기에다 줄치십시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 묵상이 단순히 읽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인격화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의 묵상은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97절에서의 묵상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혹이나 내가 부주의하고 소홀하게 될까봐, 부주의해서 소홀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내가 오늘 묵상해서 받은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것, 받은 말씀 묵상하는 것, 그런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그걸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종일 내가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큰 8번, 큰 8번.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삶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8번.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삶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자, 바람직한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첫째는 개인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적이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해. 아이, 그래, 우리 나오미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단체적으로 적용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다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래. 아니요. 개인적이지 않다면 전혀 묵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적용이나 습관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늘 반복해서 하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말씀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결단해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겠다. 언제 어떻게 뭘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응? 상습적으로 맨날 결단하고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결단을 어떤 사람은 해. 어떤 사람은 이래. 주여, 내가 매일 숨 쉬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숨 쉬는 것 같이 기도 맨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잠도 안 잔다. 그런 거 말고 가능한 시간에 가능하게 할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큰 9번. 자, 이제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큰 9번,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 성실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참고하자. 1번, 경건 생활에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훈련이. 요즘에 제가 그냥 우리 김상엽 자매가 이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세워놓고 막 옆구리 꺾기, 막 다리 꺾기 하는데 막 온몸이 다 쑤셔, 그냥 계속 해롱해롱해. 근데 훈련이 지나가야지만 이제 그게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자, 이제 지금부터 빨간 펜으로 줄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자, 줄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거기까지 줄치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경건에 훈련이 필요한데 모든 일에 절제가 되어야만 큐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제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이제 지금부터 줄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여러분 자신에게 뭐예요?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3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가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방해 요소가 가장 뭘까? 방해 요소가 뭘까? 내가 큐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는 큐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방해 요소는 뭘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저는 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 야기니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와갖고 달려드는 게 좀 가장 방해 요소예요. 근데 너무 귀엽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뛰어내니까 보아스가 나를 좀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중요해서 성경이 읽을 때는 이렇게 좀 냉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은 2번. 큐티를 점검하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큐티를 점검하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이제 G7까지의 그룹이 있잖아요. 이제 모든 리더들은 그 큐티방을 좀 한번 만드세요. 자기네 부서끼리. 그래서 큐티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큐티에 있어서 나눔은 큐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 우리가 카톡하니까 카톡방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좀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우리 그 부서들하고는 너무나 구체적인 걸 나누기는 좀 그렇다. 그럼 이제 또 별도의 또 이제 친한 친분, 영적인 친분을 가진 자랑 뭐 두세 사람이 만들어도 되고,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일곱 개 그룹이 다 이렇게 큐티, 카톡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가 게을렀는데 누군가가 어떤 지체가 내가 큐티를 했는데 이런 이런 유익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정신이 바짝바짝 나지, 그치? 같이 이끌어주게 된다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절 피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나눔을 한다는 것은 어떤 또 유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십시오. 내가 이러했다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작은 3번.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큐티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굶었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영원히 굶을 이유는 없어요. 다시 밥을 먹어야지. 그치? 어제 굶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10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여러분들 잘 들었지, 그치? 큐티를 우리 실제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 교재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큐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자를 양육할 때는 그걸로 나누든지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로 지금 우리 큐티 하기로 했어요? 잠언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치? 우리 잠언 14장 한번 다 펴보세요. 잠언 14장으로 한번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니까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게요. 한번 큐티해 볼게요. 근데 이제 잠언 14장 1절로 4절이 이제 그 펴놓고 어떻게 하자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읽으세요. 이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나에게 주시는 책망은 무엇이며, 나를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이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시고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그걸 묵상을 했으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이렇게 고치겠다.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한 걸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이제 교훈은 뭐고 책망은 뭐고 한번 해보세요. 10분 동안 시간 주겠습니다. 연필 놀림이 이제 많이 끊어진 거 보니까 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이 큐티를 통한 묵상은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김태영 회장님이 대표로 한번 묵상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건은 훈련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아까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 저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그 한 장이 다 이렇게 나에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저는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제 이 말씀이 아침에 이제 오전에 그 우리 마담들이랑 같이 나누다가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그거하고 이제 3절에 입술의 언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되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이제 하나님과 해결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얘기 안 할 건데 되게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분노나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입술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화를 참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저는 이제 좀 힘들면 우리 며느리랑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우리 희진이하고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희진이 또 괜히 신경 쓰게 할 거 없어 그러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사실 쌍떼댄을 갔어요. 쌍떼댄 갔는데 리용을 가니까 우리 민규가 갑자기 계획이 없던 차에서 차를 제가 타니까 선교사님 오늘은요 제가 선교사님 제가 스타주하는 그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풀코스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고 이제 그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잘 정돈된 그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심령 깊숙한 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가 나고 말하고 싶은 상황을 잘 참고 견딜 때마다 난 너에게 이렇게 상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감동이 몰려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그 상황은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문제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그 환경이 없다면 내 정신은 안 시끄러웠겠지, 그치? 구유는 깨끗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을 던져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여호와를 경외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나 정직하게 사나 그런 것들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이긴 거야. 아니요. 우리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은 형제가 여덟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쟁에 형 세 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다섯 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다윗에게 가서 치즈와 이 모든 것들을 형에게 주고 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난 막내인데 왜 내가 가야 돼요? 형들도 있는데 왜 내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냥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서 갔던 것이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 등극한 우리 눈을 미련해서 멀리 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이 큐티 훈련을 통해서 열리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우승 형제의 묵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솔직하잖아. 저는 아무것도 이렇게 아직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뭐가 교훈하시지, 뭘 책망하시지, 뭘 바르게 하시지, 뭘 의료 교육하여 주시려고 그러지 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안에 다윗같이 그런 열리는 눈이 열리는 그 영성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숙제 내줄게요. 다음 주에는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숙제 좀 잘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다음 만남을 준비하면서 큐티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시편 5편. 그 다음에 시편 119편, 그리고 시편 143편을 이제 읽어오는데,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나눠볼게요. 1절부터 48절까지, 49절에서 96절까지, 97절에서 136절까지, 137절에서 176절까지, 이렇게 하면은, 시편 5편하고 119편을 하나, 둘, 셋, 넷 이제 4일 동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143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읽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큐티 이제 매일매일 날짜에 맞춰서 큐티 하시고요. 시편 119편 암송입니다. 103절로 105절까지 석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 암송해 오십시오. 다음 주에 저에게 똥기누아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 사람은 숙제를 안 해와도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숙제 반드시 해오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제일 먼저 부른 찬양 우리 한번 부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단한 가운데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병고침을 원하고 가르침을 원하고 몰려왔을 때에 그분이 그들을 뒤로 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을 뒤로 하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 참 외로운 영적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큐티한다는 거 굉장히 외로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나 자신은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 기도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정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했다 그래도 그 큐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에만 큐티예요.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떠나가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나머지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있네. 아멘. 찬양 좀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단눈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면서 큐티한다는 것 굉장히 외로운 전투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방해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방해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내 환경이 방해될 수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처절하게 홀로 싸우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큐티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큐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다윗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큐티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유익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큐티하는 나와 우리 형제 자매로 인해 또 하나의 큐티하는 제자가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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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그거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부르짖었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 그날 그날에 나아가야 될 길들을 인도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도 정말 큐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다윗 같은 영적 거장이 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나오미 자매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폐하도록 하겠습니다.